매줄 포장이라고 하는 거. 12,000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돈나선만입니다. 저는 제주도를 왔고요. 한라산에 가려고 제주도를 왔거든요. 현재 시각은 7시 조금 넘었어요. 저는 관운사 코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관운사 코스 입구에 나와 있고 지금 우중산행이 될 것 같아서 우비도 이렇게 입고 장비 채비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한라산 정상을 가시려면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저도 오늘 예약을 하고 왔어요. 관운사 코스는 500명 정원이고 성판화 코스는 800명 정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평일이어서 좀 널널했는데 주말에는 완전 풀로 예약이 다 차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화장실을 가고 긴 산행이 될 거니까 채비를 잘 하고 갈게요. 또 떨리는구만. 산방로 입구. 신분증요? 네, 1인증표 여권 사진 모바일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은 7시 21분이고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십시오. 지금 한라산 정상 가는 게 저한테는 세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한라산 정상 왔을 때가 21, 22살 때인가 거의 한 10년 전 정도고요. 두 번째 왔을 때가 2019년.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판화 코스, 관음사 코스를 다 가봤고요. 관음사 코스가 풍경이 왔다여서 세 번째 왔을 때는 관음사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관음사 코스는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탐라 계곡 목교를 지나서 탐라 계곡 화장실, 그리고 삼각봉 대피소, 그리고 백록당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저는 오늘 원점 회귀를 할 겁니다. 총 거리는 왕복 17.4km입니다. 한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로는 성판화 코스랑 관음사 코스가 있는데 성판화 코스가 4시간 정도가 걸리고 관음사 코스가 5시간 정도 걸려요. 성판화 코스가 관음사 코스보다 비교적 쉬운 편인데 관음사 코스가 더 인기가 많은 이유는 경치가 진짜 예쁘거든요. 한라산 입산 가능 시간이 6시부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6시부터 등산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또 늦었답니다. 삼각봉 대피소까지 12시에는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라가 볼게요. 역시 뭔가 한라산은 예뻐. 요새 계속 백패킹 배낭 메고 등산하다가 그냥 등산하니까 살만하네. 트레일러닝 가능하겠는데? 묵담이 진짜 예쁘긴 하지. 4년 전에 봤을 때는 물이 살짝 고여서 진짜 예뻤거든요. 오늘의 백록담은 어떨지. 더워 더워. 역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덥기 시작했어. 더워서 옷 좀 벗고 등산 채비를 다시 했어요. 드디어 제가 스틱을 갖고 왔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맨날 스틱을 까먹고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스틱이 무릎에 충격을 덜 준다고 하니까 등산할 때는 꼭 스틱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는 안 오는 것 같고요.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 이 정도 비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아, 단풍이 있었을 때 한라산을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풍이 다 떨어졌어요. 날이 밝고 있고요. 이따 정상쯤 오면 해가 뜰 것 같은데 설마 막 위에 올라갔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한라산이 더더욱 더 예쁜 이유가 이 풀 때문인 것 같아요. 풀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송 오브 인디아래요. 백합과라라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따 내리막길이야.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4, 5년 전에 왔던 이 길들이 다 기억이 나요.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은 한 번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면 힘들지만 너무 예쁘고 멋있으니까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여기 탐라계곡 목교를 지나면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진짜 힘들 예정. 이 목교를 지나고 바로 엄청난 계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 이 계단이 몇 개인지 세면서 왔거든요. 이번에도 세면서 가봐야겠어. 시작. 다시 고. 50. 51. 52. 53. 86. 아니요. 87. 87까지 왔지? 88, 89, 90. 120, 121, 122. 아, 여기는 122 계단입니다. 삼각봉 대피소 가기 전까지 마지막 화장실이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엄청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우와, 대박, 미쳤다. 우와. 기상청 믿을만 한데? 오전에는 비가 온다고 했고, 오후에는 날이 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어. 제가 원래 뭔가 할 때 잘 알아보진 않는 편이긴 한데 날씨는 특히 더 안 보거든요. 안 맞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그날그날 따라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오늘은 믿어보겠어요. 주말에 왔으면 진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나마 평일이니까 이렇게 촬영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한라산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에는 몰랐는데 청파낙 800명, 관음사 500명. 그러면 여기 정상에 왔다 가는 사람이 하루에 1300명은 된다는 거잖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건강한 취미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은 길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이 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등산할 땐 바깥에 찔리죠? 힘나지? 힘 불끈불끈하지 않아? 쉽지도 않았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구간이 개미등 구간이래요. 왜 개미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등이래. 2년 전인가? 한라산 영실 코스를 갔거든요. 처음 간 영실 코스였는데 너무 예뻐요. 한라산 영실 코스가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백록담이 측면으로 보이는 거죠. 엄청 웅장하고 엄청 멋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알고리즘이 등산과 백패킹, 캠핑 이런 아웃도어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등산만을 처음 봤다. 근데 등산을 하고 있네. 나도 한라산 등산해보고 싶다. 근데 정상은 좀 빡신 것 같고 그래도 정상만큼 멋진 경치를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실 코스를 추천합니다. 한 5.8km인가 되는 코스고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제주도 오셔서 한라산 등산을 가볍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실 코스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방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행동식 위주로 싸왔고요. 점심으로는 김밥을 싸왔거든요. 근데 사실 김밥을 둘이서 네 줄 싸왔어요. 솔직히 1인 1 김밥 모자르잖아. 그리고 마실 거로는 500ml 이온 음료 2개와 생수 1개.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총 3병 챙겨왔고요. 칙칙폭폭땡. 칙칙폭폭땡. 과연 사람은 타 있을 것인가? 우와, 삼각봉 도착! 여기가 삼각봉인 이유가 저기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생겨서 삼각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여기서 김밥 한 줄을 먹고 조금 쉬다가 출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요.
라면 먹고 싶어요. 딱 한 입만. 우리만 김밥 먹는 거 같아. 다 라면 먹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상청 기상맵으로 12시 전후에서 강풍의 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보가 발효되는 순간 이곳 산과 군에서 정상까지 구간이 통제되어 버립니다. 지금 강풍특보가 예보되었고 발효되는 순간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갈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쉬지 않고 빨리 삼각봉 대피소에 들어왔답니다. 지금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서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기까지 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걸린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경치가 진짜 멋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출렁다리 한수교고요.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너무 예뻐. 옆에 봐봐. 와, 나 이거 완전 진짜 몽골에서 본 풍경이야. 계속 오르는 계단 코스고요. 그만의 계단이다. 거의 다 왔어. 뭔가 하늘이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진짜 미쳤어. 뭐야, 날씨까지 너무 좋잖아. 이제 어디 갈 때 항상 날씨 보고 갑니다. 와, 날씨 완전 좋아. 너무 예뻐. 나 갈 수 있는 거 맞냐? 한라산이 기분 좋게 만드는구만. 너무 상쾌해.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사실 경치는 똑같거든요? 보는 구도와 시각마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오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이 등산길도 너무 멋있어. 정말 최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고대산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고대산에서도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또 업데이트 됐어. 아,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어. 너무 미쳤어.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위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다 그러는데 아직까진 너무 더우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말소리가 담기지 않을까 걱정이긴 해요. 어떡해? 왜 설레? 어, 미쳤어. 백록담 보이기도 전에 저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미쳤어. 시작합니다. 12시 40분이고요. 백록담이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사실 예쁘지 않았어요. 원래 저 정상석에서 김밥 먹으려고 김밥 한 줄 남겨놨거든요. 근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내려가서 삼각봉 대피소에서 남은 김밥을 먹을 거예요. 배고파.
불쌍해 보여?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올라가면서 봤던 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의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땅만 바라보면서 내려가고 있어. 다 왔어요. 삼각봉 대피소. 우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또 떠납니다. 약간 추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빠르게 가게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다 무릎 아작나. 한라산이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내려갈 때도 편하고 올라갈 때도 진짜 편한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13시간, 14시간 공룡능선을 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라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하산은 지겨워. 이래서 성판옥으로 갔었어야 되나? 너무 초록초록한 것 같아. 아, 아까 한라산 많이 힘들다고 치고 온 것 같아. 지금 약간 발이 너덜너덜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좀 지쳐요. 여기가 풍경이 또 계속 반복되는 풍경이다 보니까 지겹고. 일단 조금만 쉬다가 화장실 갔다가 내려가 볼게요. 웃음기가 사라졌어. 가봅시다. 자꾸 속도가 처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발가락이 아파 터질 것 같아. 오늘따라 진짜 발이 미쳤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깃집이 있는데 제주도 오면 꼭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갈 거랍니다. 오, 진짜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저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새벽 7시 반부터 지금 5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한 9시간 반 정도 산행한 거고 진짜 오랜만에 한라산 정상 올라가서 본 건데 정상에서 좀 오래 있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동안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었고 너무 웅장해서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아, 하산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좋고요. 제주도 여행 오시면 한라산 등반하는 거 한번 고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추억에 남고요. 저는 수고한 저에게 상을 주려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예요. 목에 기름칠 좀 할 거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오, 사람 많아.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지? 와, 풍부해.